네, 세화입니다. 저는 헬라스 베로나 팀을 경기 응원하러 베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줄리아하고 헤어져야 돼요. 아, 우리 부었다, 둘 다. 조이야다. 조이야, 안녕. 기차를 세 개 갈아타야 돼요. 첫 번째 기차입니다. 멘다산타에서 피사. 갈아탔습니다. 지금 피사. 두 번 더 갈아타야 돼요. 피렌체 도착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피렌체에서 볼로냐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아, 여기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기 다 있네요. 아~ 저한테 먹으라고 이거 줬어요. 아, 진짜 착한 애들. 아, 볼로냐 왔어요, 볼로냐. 볼로냐에 뭐 볼 거 있냐고, 제 카페 회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볼로냐에 볼 거라. 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도시에도 성벽 밖에는 이렇게 좀 약간 좀 도시 느낌이 나는데 성벽 안에는 체트로 스토리코라고 해서 약간 역사적인 그런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진짜 뭔가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진짜 텐트로 스토리코 도시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진짜 그 역사적인 그런 스팟에 온 거예요. 여기부터 집대입니다. 이상하네, 포세이돈이 있네. 볼로냐는 포세이돈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인데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네, 집에서 좀 알아보니까요, 볼로냐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 때 황제의 권한에서 좀 벗어난 도시였어요. 그걸 꼬문해라 그러는데 1508년도부터 교황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볼로냐의 그 새로운 흐름을 좀 가지고자 좀 사실 생뚱맞은 그 바다의 신 넵툰의 조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만든 사람은 잔 볼로냐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피렌체의 사비나 여인 그거 만든 사람입니다. 그 시녀리아 광장에 있는 거 있죠. 이름도 잔 볼로냐, 잔 볼로냐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요, 마세라티가 이거 볼로냐 거거든요. 볼로냐에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 마세라티의 그 로고가 저 넵툰의 삼지창을 보고 모티브로 삼았다고 해요. 여기 고딕이고, 이것도 고딕이고, 이건 르네상스 건물이고, 저것도 르네상스. 저 뒤에 이거 르네상스 건물이네요. 투어 가이드는 이 도시의 느낌을 건물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언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건물의 흔적을 보면 딱 흐름이 나와요, 사실. 아르코 페이드 야. 세바입니다. 지금 베로나로 가고 있는데 진짜 피곤하네.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진짜 피사 갔다가 피렌체 갔다가 볼로냐 갔다가 이렇게 베로나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될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뭔가 열정이 생긴다. 그거는 진짜 귀한 감정이라서요. 이거 그 감정이 있을 때 뭔가 성취를 성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있으니까 감사함을 느끼고 파이팅 할게요. 가서 응원하겠습니다. 헬라스 베로나. 헬라스 베로나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홈이기 때문에 이거 깃발 완전히 들고 펄럭여도 돼요, 이거. 이야, 좋습니다. 누구를 만날 사람이 있어요. 제 구독자 중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신 것 같네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네. 찍혔어요 지금. 자, 지금 저는 경기장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경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3위부터 8위까지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는데 지금 헬라스 베로나가 6위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면요, 8위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플레이오프도 못해요. 그럼 플레이오프를 못한다는 얘기는 세리에 A, 그러니까 세리에 A라 그래요. 세리에 A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와, 그래서 오늘 완전히 피 터질 겁니다, 진짜. 고레야, 고레야, 고레야. 도체. 불리래, 씨. 오케이, 씨. 잘했다, 잘했다. 아, 이거 막 주고 그럽니다. 와, 대박. 맥주도 주고. 아, 막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진짜. 막. 아, 진짜. Grazie mille. Grazie mille. Io vado a comprare il biglietto, grazie. Bravo. Grazie. Buon momento. Ciao, ciao. Ciao, son doc. Ciao, son doc. Grazie mille. Forza Verona. Korea, Korea. 그 여기 베로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뭔가 친근하고 좀 사람들이 반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약간 지방 느낌이 나서 지방까지 와,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응원하러 왔네. 야야 반갑다 야. 야, 딱 이 느낌이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자오, 자오. 디피아체 코리아. 네, 베라. 디피아체 리. Tutto giallo blu, è vero? Sì. Sì, grazie, grazie. Tantissimo lì. Ah, sì, sì. Forse lì oggi. Oggi lì brucia l'erba oggi. Brucia l'erba, come quanto corre. Ah, ok. Io spiego dopo che brucia lì erba, sì. Sempre corre, corre, corre. Sì, giusto. Brucia erba가 뭐냐면 그러니까 잔디가 다 탈버릴 거다. 하도 뛰어가지고 잔디가 타버릴 거다. 약간 그런 뜻이에요. 에고, 예, 자오, 자오. 이거에 비밀로 포토. 아, 자오, 포토. 아, 오케이, 오케이. 마이 포토. 아, 포토. 도베 카소 발로, 코레아. 예, 오케이, 자오, 자오, 자오. 항상 오는, 에고, 자오, 자오, 자오. 항상 오는 여기. 빠니노 집입니다. 아, 여기 진짜 맛있어요. 오, 네, 네. 아, 케 벨리시마, 다이. 메니저스. 예. 메티게트도 아미치지아 게스 페이스북에. 자, 경기 딱 30분 전입니다. 이승훈 선수 선발됐고요. 그리고 지금 뭐 디카르미네 뭐 빠치니 뭐 진짜 최고의 선수들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경기 완전 박살 날 겁니다. 오늘 경기 완전 박살 날 겁니다. 완전 기대하고요. 이 경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헬라스 베로나 장난 날 겁니다. 지금 와, 앞에서 줄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보이세요? 와, 줄 엄청 길고요. 와, 지금 뭔가 지금 느낌 있어요. 완전 지금 막 떨리는 그런 느낌 알죠? 놀이동산 가기 전에 뭔가 그 떨리는 그 느낌 알죠? 뭔가 기대되고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코리아! 사진 찍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렇게 부서 당한 거. 빠빠, 비니, 비니, 비니. 오케이, 오케이. 이제 왔어요. 왔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와. 이승훈 선수 어디 있지? 지금 몸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승훈. 아, 저 있네, 저 있네, 저 있네. 지금 응원단들이 자꾸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지금 같이 응원하자고. 내려오라고. 가서 봐. 코리아, 코발, 코리아. 아, 도메 가소 바르 코레아.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아, 지금 베네치아로 가고 있어요. 엘라스 베로나 응원하고 나서 바로 왔습니다. 경기가 3-0으로 졌어요.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승우 선수는 중간에 뛰다가 후반전에 거의 2-0으로 지고 있을 때 그때 교체됐거든요. 약간 그렇다 할 만한 뭐 어떤 좋은 플레이가 딱히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중간에 또 교체돼서 나간 게 아, 그게 참 좀 아쉬워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또 이제 3-0으로 지고 나서 와, 이 분위기가 진짜 삭막했습니다.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지고 나니까 와, 그것도 3-0으로 지니까 진짜 분위기 진짜 좀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좀 빨리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제가 태극기를 뺐어요. 네, 태극기를 뺀 이유가 누가 이렇게 여기서 태극기를 흔들면 좀 그렇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태극기 들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왜 여기 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여기에 내 나라 선수가 지금 저기서 뛰고 있다. 그 저 선수한테 응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태극기를 들어야지만 이게 응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선수가 이거 보고 얼마나 힘나겠냐.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약간 좀 주춤하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태극기 들면 안 돼. 이렇게 아니 여기서 태극기를 내가 뭐 숨긴 것도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들고 왔는데 태극기 가져와도 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안 돼 이런 거예요. 아니 여기 법에 없다.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하길래 뭐 그 사실 100사람 중에서 99명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 불편한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접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접어준 거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해외에서 사는 거, 저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거고,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응원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응원한 거였고요. 헬라스 베로나 사람들이 저를 참 잘 반겨주고 응원하고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승우 선수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좀 잘해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못하면 좀 참밥 신세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그 지고 나서는 카메라도 켜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끝내버렸고요. 그리고 헬라스 베로나에서 좋은 추억들 항상 가지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선수 계속 응원할 거예요. 네, 자 파이팅 할게요. 이승우 선수 파이팅. 뭐 이승우 선수의 뭐 어떤 그런 깃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한번 제작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아니면 이승우 선수의 플랜카드 같은 거, 그런 건 괜찮잖아, 그죠? 그런 생각 좀 해보려고 하고. 어쨌든 이승우 선수한테 좀 뭔가 응원이 되고, 이승우 선수한테 좀 뭔가 힘이 되는 그런 걸 좀 더 생각해볼 겁니다.